안녕하세요. 줄리 정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너무나 특별한 손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줄리 정 불법 IELTS 인강 두 달 만에 첫 번째 시험에서 목표 점수인 6.0을 따고 여러분들께도 본인의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윤건희 학생 소개해 드릴게요. Actually, I'm camera shy, but I will do my best. Hi, my name is Gonhee Yoon, and I'm 21 years old. I'm very glad to be here, came from Busan and meet Julie Jung teacher. I studied IELTS because I needed to get IELTS score to apply for a diploma course of Griffith University. At last, I got 6.0 score owing to Julie Jung's immutable love for IELTS and Cambridge 9 Step 1. So I received offer letter from Griffith University, so I'm going to leave to Australia this June. And my future major is Bachelor of Hotel Management, and my dream is to become world famous general manager in global hotel like Park Hyatt. 와우, 정말 너무나 멋진 자기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인강, 줄리정 불법 IELTS 인강은 어떻게 듣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제 영어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퍼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IELTS를 추천해 줬는데 이제 그 이유가 특히나 IELTS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다 호주 이제 영국 발음으로 이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은 제가 나중에 유학 생활 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도 IELTS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책을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줄리정 선생님의 불법 IELTS 책을 이제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맨 처음엔 그냥 매뉴얼북인 줄 알고 그냥 독서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읽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얼마 안 돼서 이제 인터넷 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좀 이제 스피드하게 이제 완강을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실전적으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캠브리지 9 이제 스텝 1 이제 그것까지 이제 듣고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스텝 2는 아직 못 본 상태네요. 네. 네, 스텝 1만 듣고도 와, 6.0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정말로 두 달, 인강 딱 두 달 듣고 6.0을 딴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네. 되게 많이 놀라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 가게 이제 상사 두 분께서 이제 IELTS를 이제 6.0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데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그러니까 반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6.0을 만들어내셨고 한 번 이제 서울에 이제 다 이제 어떤 IELTS 이제 학원에서 이제 1년이나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6.0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IELTS를 이제 공부한다 했을 때 네. 이제 6.0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때 이제 두 분이 많이 좀 비웃었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6.0을 만드냐고 자기네도 오래 있죠. 걸렸는데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인정받고 말겠다 이래가지고 독하게 마음 먹고 이제 줄리정 선생님만 믿고 네. 이제 공부했는데 6.0을 받아가지고 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복수를 하셨대요. 그러면 제 인강에 어떤 부분이 특히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특히나 이제 리스닝이랑 이제 리딩 부분에서는 이제 네. 시험 유형 같은 거에 이제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관사 이제 어나 이제 더 붙으면 이제 그분을 그쵸. 이제 그러니까 특히나 잘 들어라. 맞아요. 그리고 단복수 주의, 그 다음 대문자, 소문자 주의, 이런 것까지, 그니까 다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유형을 이제 다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수업 진행도 이제 그니까 다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그렇죠. 때 이제 네. 그니까 최후의 전략. 이제 올 투르 전략을 이제 네, 그러니까 설명을 전략. 네,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진짜로 이제 리딩 시험을 치다가 맨 마지막 단락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true false 낙 기분을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딱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all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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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마무리했습니다. 와, 그런데도 리딩에서 6.5가 나왔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운도 만지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건희 학생은 원래부터 영어를 잘했던 학생인가요? 수능 때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수능 때 이제 영어 그냥 무난하게 3등급 3등급. 아, 받았습니다. 3등급 받았군요. 완전히 3등급이면 물론 좋은 점수긴 하지만 뭐 1등, 2등 이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IELTS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단기간에 점수 딴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너무나 공부를 잘했던 1, 2등 학생들은 아니었다는 거에도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비록 1, 2등은 못했지만 영어를 좋아하고 IELTS 시험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건희 학생처럼 한번 정말 아름다운 복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밤에 이제 바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텐더. 와, 멋있다.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짬짬이로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단어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줄리정 선생님의 이제 복화책을 이제 바에서 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네. 그때 이제 틈틈이 이제 단어 보고 이제 예문 이제 빠르게 해석하고 테스트 이제 빨리 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짬짬이로 이제 공부를 한게 나중에 또 이제 라이팅에서 이제 그러니까 글을 쓸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정말 그 바텐더로 일하면 정말 체력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브레이크 타임을 활용해서 이렇게 짬짬이 복화 공부를 한, 와, 보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피킹을 너무 잘하는데 스피킹 점수가 의외로 좀 낮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시험을 쳤을 때좀 되게 추상적인 질문들이 많이 아, 나왔어요. 네, 그랬군요. 그때 이제 공손함에 대해서 서술하라, 너무 그다음에 어렵다. 풍경에 대해서 서술하라, 산, 강, 네.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아이쿠. 당황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나왔었어요. 당황해서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를 하지 못하고 온게 조금 아쉬운 점수 결과를 낳았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 그죠? 건희 씨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부터 올라오신 그 이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인강 들으시는 학생분들께 어떤 점들을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나요? 제가 이제 줄리정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제일 공감 갔던 네.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줄리정 선생님이 이제 불법 IELTS 책에도 써져 있어요. 영어는 아이고, 다이어트다라는 말이 다이어트, 네, 있는데 다이어트, 네. 이제 진짜 영어를 이제 IELTS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진짜 불타는 마음으로 그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강이다 보니까 막 맞아요. 좀 느슨해지고 이제 틀어지고 맞습니다. 또 이제 피곤해서 이제 인강도 안 듣고 미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좀 찾아왔을 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줄리정 선생님 인터넷 강의를 듣고 6.0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아, 멋있어요. 기쁠지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목표로 했던 꿈까지 이제 이룰 수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힘을 내셔서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하듯이 처음에 그 불타는 감정으로 여러분들 목표 점수 뗄 때까지 꾸준히 하신다면, 자,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희 학생 이렇게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Thank you. Okay, bye bye.